초단 친구들 안녕. 오늘은 파비쌤하고 수족관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.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. 먼저 액자 틀부터 조립해 볼게요. 나무틀 홈에 목공풀을 이렇게 칠해줄게요. 홈에 맞게 조각을 끼워서 조립해주세요. 잘 붙을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. 테이프도 붙여줄게요. 나머지 조각들도 똑같이 조립해주세요. 액자가 완성됐으면 고무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. 풀이 붙을 동안 클레이로 물고기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 물고기 몸통부터 만들게요. 손으로 굴려서 모양을 내주세요. 꼬리 모양도 만들어 볼게요. 나머지 물고기들도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입 모양도 만들어줄게요. 눈을 붙일 때는 풀을 이용해 주세요. 목공풀이나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.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뜨거우니까 꼭 조심해주세요. 계리가지와 불가사리도 홈풍이 사이로 붙여주세요. 만든 물고기들도 액자에 붙여줄게요.
남은 폼폼이랑 클레이들로 액자를 꾸며줄 수 있어요. 초단 친구들,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